하는 이유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치가 있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 안에 살아야만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특별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멋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따로 모여 있는 지상에서 유일한 조직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깨닫지 못하면 옛날 세상에서 살 때가 똑같이 살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내가 운전하면서 다녔죠. 운전하면서 다니면 피곤하고 막 이렇게 다녀 지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비행기를 탄 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선장이 운전하는 대로 선장이 비행기를 항해하는 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고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4장 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노력하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에게만 계시됐어요, 이게. 교회. 네? 교회에 대한, 교회의 신비. 참 신비로운 거죠, 교회가. 보이지 않는데 한 몸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줬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에게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는 열쇠만 줬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열쇠만 줬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경륜, 신비 내지 경륜은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띠 안에서, 화평의 띠 안에서,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 하나됨.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국 화평을 누릴 수 없다. 화평이라는 띠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왜냐하면 사탄이는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연합하지 않게 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은 그냥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배웠죠. 은사. 은사.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먼저 여러 가지 배웠어요. 은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는 기능은 할수 있어요. 기능. 교회는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둘째는 직분을 줘요. 직분. 이거는, 미니스트리,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기능 받은 사람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성직자도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안에다 형제 자매죠. 그래서 특별히 직분 받은 사람이 있고 은사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도록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하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또 기능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고린도전서 12장 가서.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죠.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으면 그걸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메시지와 로마서에 있는 메시지가 조금 연결이 되지만 좀 다른 성격인데,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 은사를. 근데 12절 보겠어요. 12장 12절. 그 때문에 이 은사는 내가 구해야 돼요. 구해야만 주시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죠. 첫째로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눈으로 보죠. 그리고 내가 느끼죠. 육신. 내 육신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아 손과 발이 있고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얘기했는데 쉽게 해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하늘이다. 이게 셋째 하늘이다. 이거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이다.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적인 걸 육적으로 표시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공중이 있죠. 공중. 공중이 있다고 해요. 공중.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사탄의 군단이 네 군단이 있어요. 사탄의 리전이 네 군단이 있다고.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정사는 정치하는 그 정권을 통해 역사하고 그 다음에 권세는 그 밑에 뭐 미국 같으면은 IRS나 CIA나 FBI나 이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는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죠. 마약을 하게 하고 술을 먹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은 막 그냥 특별히 아이들에게 역사가지고 막 그냥 화를 내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러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과 우리 사이, 여기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 땅 위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데, 에? 주님은 머리고 이건 우리 몸인데 이게 중간에 공중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 안에 기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지구라는 이 별이 있는데 이 주위가 전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죠? 사단의 권세. 사단의 영들이 여기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하늘에 있고 땅에 교회가 있는데 이게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떨어지면 안 되죠. 몸이 머리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목이 자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일 때 목만 자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목만 자르면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은 또 어디? 우리의 영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가지고 서로가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결국은 이 열심히 노력하라. 요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연결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죠. 모일 때 주님이 임재하시죠. 그래서 바로 엄청난 큰 몸이죠. 이게 엄청난 큰 몸.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내려오시면 여기 싹 올라가서 붙는 거예요. 이게 휴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 말씀을 이게 성경 말씀은 진리죠. 진리. 진리란 건 뭔가 하면은 참된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리예요. 참된 원리.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이 자연계의 이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보이는 물질계에서의 원리를 내가 알지 못하면 실패한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물질계 자연과학의 원리를 공부해서 거기에다가 시험을 잘 보고 그래서 자꾸 좋은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하고 좋은 사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내가 돈도 벌고 그런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은 물질계에서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 세상에 보면은 뭐 이 무당시 영에 들어간 사람도 그게 영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한테 막 혼을 내고 막 그러죠. 막 그 사람 막 그 과거도 알아맞추고 막 코르시면 굴 떨고 그런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이라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 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상사들이 꼼짝을 못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이 진리를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도사가 돼야 돼 우리는. 뭐 중들이 올라가서 도사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진짜 도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도 도사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왜 도사가 안 된 건가?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되게 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주님과 연결이 돼. 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어찌한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고, 아니 뭐 TV 앞에서 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냐. 인터넷 처치가 생겼다고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에? 그러니까 편하죠. 굉장히 편안하게. 사탄이는 우리를 유혹할 때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이 편안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는 거. 그때 확 잡아먹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떨어뜨려가지고 편안하게 해줘.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술 한잔 먹고서 그때 하나님 이제 그만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떨어져서 20년을 헤맸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등산도 한번 못 가고, 뭐 토요일날도 뭐 학교 다녀야 되니까, 아, 일요일날 교회 못 가면은 이거 뭐 평생을 한 번도 등산도 못 하는 거야. 놀러도 못 가고 애들하고.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야, 왕따.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하루 쉬는데 교회를 안 가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 그러다 나중에 점점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서 죄를 짓게 되더라, 이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쩐지 이 교회에서 내가 지체가 돼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한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성령을 마시게 된다. Drink. 성령을 마시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생명을 받는 거죠. 우리가 공기를 하고 마시면은 어떻게 공기에 들어가면은 내 안에 이 공기 속에는 산소와 수소와 이런 걸 통해서 피가 흐르게 돼가지고 심장이 뛰죠. 그러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알 수 있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몸 안으로 잠겨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첫째. 진리를 먼저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완전히 recognize 해야 돼. 여기고, recon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팔자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유일하게 살고 축복받는 길은 주님한테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첫째는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고, 그 다음에, 드리라 이렇게 했죠. Present your body 이렇게 했죠.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데 이걸 내가 내가 어디 몸 안에서 세상에 있지.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낭패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 그래요. 그래서 무식하면 안 돼요.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죠. 누가 정말로 이 진리를 알아야만 힘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걸 깨닫고 내가 행동을 자제하게 되죠. 나는 주 안에 있어. 저 사람은 지금 세상에 있고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부부지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직 안 믿고 있잖아요. 안 믿고 있으면은 저분은 세상에 있고 나는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러기 때문에 야 그렇지 저분이 모르지 모르지 이러고 계속 기도해줘야 돼. 저는 처음에 먼저 제가 거듭났어요. 제가 먼저 거듭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거듭났는데 거듭나기 전에는 저 사람은 내 아내지만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둘이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은 세상에 있고 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어. 그럼 말한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게 되죠? 그걸 내가 아니까. 저 사람은 모르고 저 사람은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어딘 줄 알고 저 사람도 어딘 줄 알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을 우리 집사람 잠들었을 때 손을 꼭 붙잡고 2년을 기도했어요. 2년을. 2년을 기도했다고. 하루도 안 빼놓고요. 그것도 12시쯤 돼서 잠이 푹 든 다음에. 왜냐하면 잠이 안 들었을 때 기도하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잠이 싹 들었을 때 이렇게 드러나고 엉금엉금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붙잡고서 안 깰 때쯤 돼서 뭐 코를 고고 이제쯤 돼서 아주 곤하게 잘 때.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죠. 어? 그래가지고 거의 2년을 탁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을 때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록 빚 자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래도 그걸 참을 수 있고, 어? 불쌍하게 여길 수 있고, 그런데 내가 내 위치를 모르게 되면 같이 붙어 싸우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건 물침례하고 달라요. 대개 보면 교회들이 그냥 뭐 6개월 되면 뭐 하라고 또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세례 받으면 요즘에 보통 교회에서 세례 받으면 교인으로 쳐주죠. 멤버가 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물침례 받아서 물세례 받아서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먼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물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내가 거듭났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나타날 때 그럴 때 되게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면 아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받으셔야죠 자꾸 그래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사람이 거듭나면 안 받고 못 빼겨. 아, 내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그냥 그 교리적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오래되면 그냥 받으셔야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받아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술 담배 끊으셔야죠. 뭐 그거 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을 때 한 성령을 마시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에 붙었느냐, 주님의 손이냐, 발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깨닫고, 그거는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도 되었다, 14절. 그래서 15절 보면,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신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19절.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그러니까 우리 발 같은 거는 그냥 뭐 냄새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것을 얻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요즘에 보면 발가락에도 뭐 메디큐 바르고 발목에도 뭐 발목에다가도 금으로 뭐 이렇게 사슬을 메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발이 좀 더러운 것이니까 더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종기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회 멤버가 돼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면요 누가 기도만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면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전화통을 드는 거예요. 난 꼭 그래요. 전화통을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또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계속 부담이 오는 거야. 부담이 와. 자나깨나 부담이 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럼 기도해 주는 거야. 이렇게 지체가 여러 개 있지만은 연결이 돼 있잖아. 우리 지체가 이게 손가락이 하나 아프든 몸 전체가 아픈 것처럼. 그러면은 생선 하나만 알아도 얼마나 아파요. 굉장히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체가 돼가지고 되게 되면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메일 애드레스도 좀 받아가지고
이 말하기 또 곤란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 어? 그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뭐 우표값도 안 들고 말이야. 조용한데 기도하다 컴퓨터 한번 두드리면 그냥 이메일이 나갈 수 있고, 말로 하기 좀 뭔데, 뭐 말 솜씨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좀 더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손가락 같은 거 말이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잘못 찍으면 부러지잖아요. 근데 주먹을 꽉 잡아버리면은 이 손가락에 위력이 있다고요. 주먹을 확 잡아보면 이 손도 이게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연합이 딱 될 때 그냥 한 펀치 하면 말이죠. 막에 물러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와 연합을 잘 해야만, 그래야만, 결국은 항상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내가 문제가 없을 땐 그냥 괜찮은 줄 아는데 그냥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을 많이 보죠. 그래서 서로 이제는 하나가 돼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몸이요. 이건 완전히 뭐 몸일 것이다가 아니에요. 몸이요. 어?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바뀐 거예요. 내 뭐, 이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주님의 몸에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휴거라는 게 주님의 몸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요거 그냥 두고 15장 가보면은 22절 보면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는 첫 번째 교회는 누구냐? 구약 성도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때 그냥 올라갔죠. 무슨 교회에 속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갔죠. 두 번째는 우리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건 심판하고 다르죠. 오실 때, 위에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옛날 개역에 보면은 그분에게 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히려 그 표현은 그래도 나은 것 같아. 속한 사람들이 붙었다. 올라가 짝짝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만 짝짝 들어붙죠, 올라가서. 지금 지체가 되는 사람 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신비다. 사도 바울이 아주 엄청난 신비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은 지금 한 500가지 예언이 우리 눈으로 전혀 보지 않은 예언들이에요. 300가지는 지나갔죠. 한 초림에 관한 얘기는 300가지 지나갔고 나머지 재림에 관한 휴거를 포함해 재림에 관한 예언은 한 500가지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들어도 이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누가 실감 나냐?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알죠. 주님과 붙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볼 때 주님의 음성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주님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4절은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끝이라는 건 세상 끝은 이제 환란 끝에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사탄은 물러가고 감옥의 무저갱 속에 깊은 구렁 속으로 천년 동안 갇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빼앗겼던 아담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땅을 다시 찾아가지고 탈환해서 아버지께 드린다. 이게 바로 세상 끝입니다. 그럼 뭔가 환란 때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는 말이 세 번 있어요. 잠언에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 잠언에 구약 성도들이 이리 올라오라. 구약 성도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하라는 소리 듣고 올라갔죠. 바로 이리 올라 소리에 더불어 그런 하늘 보좌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란 때도 오면 또 이리 올라오라 그래요. 환란 성도들. 목뱀이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은 그들이 또 하늘에 올라가죠. 14만 4천도 거기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세 번이었는데 한 번은 이미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차례. 이게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차례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다 이거죠. 다시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들어가세요. 그래서 너희는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체들이다. 개별적으로는 지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몸은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돼. 예? 만약에 손이 많이 손가락이 뚝 손가락을 비었어 이게 칼에 맞아 뚝 부러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붙여가지고 막 그냥 고약을 발라가지고 참 희한하더라고. 나는 의사들이 어떻게 이거 수술하나, 이 사람들 참 기술자구나. 몸을 열어가지고 막 창자를 막 대고 그럼 뭐 핏줄도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다 연결하겠어요? 그게 궁금했어. 그냥 의사들이 야 그러니까 돈을 벌긴 버는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잘랐는데 탁 갖다 대면 자기네 피죽이 착착 붙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어떨 때 순간적으로 떨어져 고통받다가 딱 붙으면 그냥 쫙 붙여주는 거야. 이 실핏줄이 어떻게 붙어요? 우리 인간이고 어떻게 그걸 꾸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자도 이게 떨어진 걸 그냥 탁 붙이면 그냥 자기네끼리 착착착착 붙는다는 거야. 이게 참 너무나 영적인 원리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떨 때 떨어질지라도 실족할지라도 빨리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다. 그리고 지체가 되었다.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뀐 거죠. 28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 명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뭐죠? 선지자? 선지자죠?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교사. 그 다음에 뭐죠? 기적을 행한다죠? 기적을 행하는 자. 다섯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들. 이렇게 했죠? 은사들. 이제 물론 각자가 다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한 몸이 다 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 다섯 가지 사람들을 임명을 한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교회 개척을 주로 해요. 개척을.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교회를 지었죠. 지금 사도들은 뭐 옛날에 그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 열두 사도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그거보단 약하지만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란, 이 교회 개척이라는 게 보통 그냥 그 고난을 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교회를 어디가 세우는 게 그렇습니다. 교사,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교사였어요, 처음에. 교사 노릇을 하니까 나중에 사도가 된 거죠. 그렇죠? 교사 노릇을 잘하니까 사도가 되고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사도가 된 거죠. 기적을 행하는 자, 빌립 같은 사람 말이죠. 빌립 같은 사람은 뭐 교회에서 그냥 청소하고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성도들 밥 먹고 그럴 때 음식도 날르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 스데반이. 그 옛날 집사들이 그거 한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인데 하는 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냥 사마리아 가니까 그냥 막, 마귀들이 막 쫓겨나고 말이죠. 막 그냥 쫓겨나니까 그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온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정말 따르지. 눌려있던 게 다 풀리니까. 더러운 영들이 막 다 나가고 막 그러니까 찌푸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기쁨이 정말 했죠. 병 고치는 사람. 사실 그냥 몸이 육신이 아픈 말이죠. 만사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있다 보면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은사 받은 사람은 일단은 조용히 해서 기도를 해준다고요. 어디 아프시죠? 그러면서. 이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드리고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섯 가지 기능을 줬다. 그리고 뭐라 하면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 다음에 위에 있군요. 병 고치는 사들이 있고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방언들이다. 특별히 이제 외국말을 잘해가지고 또 누가 오면 통역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명을 세웠다. 교회 안에 몇 명을 세운 거죠. 다가 아니죠. 그러므로 누구나 지체들은 한 가지 은사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한테. 이 교회에서 나한테 뭘 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물어가지고 그러면 감동을 주시죠.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기적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 지금까지 은사와 기능을 얘기했죠. 은사와 직분을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올라가면은 아무리 이런 게 있어도 은사를 받고 직분이 있고 어쩌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동기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 사랑이냐? 주님이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내가 뭐 기도해줘도 뭐 고맙다고 그러지도 않는데 뭐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그냥 자연적으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기도합시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그 사람 보고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한복에. 아유, 내가 이게 손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면 이 사람이 좀 거부하는 길 거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모여서 교제할 때도 서로 대화 속에서도 대화하다가 미국 교회는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가 문제 있으면 그냥 앉아 같이 기도해요. 우리 그 교회 가끔 예배 참석하는 그 게리 형제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한번 시키려고 하는데 평생을 감옥서 들락날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예? 감옥서 들락날았고 그리고 마약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지난 9월 19일인가? 그때 해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멕시코 갈 때 하루 모자라가지고 같이 멕시코를 못 가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양반이 천사처럼 됐지 않았어요? 그 어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옛날에 그 얘기를 다 하거든. 자기는 이제 변했으니까. 그 이 사람 보면 가끔 미국에 들어가 보면은 누가 고통받고 그러면 탁 가서 카운슬링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어? 성경 공부 끝나고서 여기서도 보면은 사람들하고 같이 카운슬링 하고 그래. 누가 뭐 시켜서 하나요? 그냥 성령의 감동에서 하는 거야. 왜 우리 교회 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보내가지고 이 교회에서 기도해주라고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봐가지고 자기는 금식하면서 우리 밥 먹는 데 앉아가지고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참 미안해 죽겠어 난 지금. 어? 참 미안하다고요. 그런데 그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가끔 대화를 하면은 나한테 그래 기도 못 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Are you, do you agree with me? 그런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agree 마음을 합하면은 touching anything 어떤 일이라도 무엇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두 사람만 합이 되면 그거 말할 때 나도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you. 그 기도 제목. 그러면은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해도요. 둘이 대화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나도 억울해합니다. 주님께서 해줄 겁니다. 이렇게 딱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모일 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대개 우리 뭐 하죠? 그거 안 하고 염려를 한다고요. 염려를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시편에서. 너희가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저들이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느니라. 왜 원망합니까? 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공짜인데. 에? 다 응답된다고요. 다 응답돼. 에? 어제 어느 집을 신방했더니 그래. 영주권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무조건 처음에 막 달라고 그랬대.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법을 어기고 있더라는 거야. 불법 체험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탁 두고 회개를 하고서 내가 법을 안 지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하고 기도를 바꿨대. 옛날에 무조건 해달라 그랬대. 무조건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무조건 해달라. 근데 말씀에는 세상법을 지키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난번에 안 된다고 영주권 스폰서가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또 불러드래. 그러더니 해줄 수 있다고 그러더래. 한 달 전에 당신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주냐 그랬더니 법이 바뀌어가지고, 불법 체류자도 천불만 내면은, 그러면은, 구제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영주권이 빨리 나오길 기다리는데, 또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는데, 그러고 기도하니까 좀, 하든가 좀 죄송하더래. 내 생각만 하고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를 만났는데, 저를 만났는데, 멕시코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난 몰랐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힌트를 얻은 거야. 멕시코 가야 되니까 빨리 해달라. 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이죠. 아주 얕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뭔가 주님 앞에 이게 비빌 때 놓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항상 무엇인가 알려고 시험해보라 그랬죠. 시험해보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막 이러면 너 돈 달라고 그러지 그러죠. 근데 무조건 그냥 때를 쓰고 말이죠. 막 내놓으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았을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서 그 동기가 목사들은 내가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모든 지체들도 나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해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love라고 나오질 않아요. charity. charity라는 건 이게 주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자선하는 거. 근데 보통 뭐 세상에서 charity 그런 경우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 단어를 다 자기네 말로 바꾸는데 진짜 여기서 charity 나는 이 charity라는 거를 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돼 있나?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 알더라고.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적인 사랑. 그리고 이 charity가 헬라말로 이게 바로 아가페다. 바로 자기 목숨까지 죄인들에서 내놓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charity다. 근데 왜 러브란 말을 여기 안 썼느냐? 러브란 건 요즘 너무 흔하잖아요. 세상에 러브라는 건 너무 흔하죠. 그 러브는 러브가 아니죠. 그건 자기 정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다 헛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또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중엔 자기 꽤나 높아진 줄 알고 막 그냥 그러다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죠. 막 그러면 교만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러면 마귀 영이 쏙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면 자기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인 줄 자기가 가장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점쟁이하다 됩니다. 점쟁이하다 되는 거예요. 요즘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과 이 사탄의 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은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영 분별을 해야 돼요. 누가 아무리 천사처럼 말해도요, 영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딱 얘기하면 벌써 알아요. 딱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목자들은 그 분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절대로 이거 거부하면 안 돼. 은사주의가 돼서는 안 돼. 은사주의가 뭐죠? 은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써야 돼. 교회 내에서. 그 밖에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교회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게. 다른 데 써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선물이죠. 은사라는 게 이게 영어로 기프트거든요. 기프트니까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 잘 간직하고 그걸 나눠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도 또 은사들이 받은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나와요. 섬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이 믿음 수준이 요거다 요거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믿음 수준에 따라 얘기해야 돼. 나 위주로 하면 안 돼. 어떤 뭐 목사는 막 할머니들만 있는 교회에서 그냥 신학적으로 설교를 막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 아 목사님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배운 대로 짓거리면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왜? 받은 은사에 따라 기능이 다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느냐. 서로 지체된 거죠? 아, 내 손은 내 손은 팔과 지체가 됐죠. 내 팔은 이 몸과 지체가 됐죠. 이게 붙어있는 거라 서로 지체.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 절단 나면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손가락에 딱 비어서 피가 막 나죠?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심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심장의 피를 막 그냥 순환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요. 떨어져 나가도 몸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지체가 됐다. 내 혼자가 아니죠. 서로의 지체.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행기 같은데 볼트 하나만 좀 빠져도 이게 추락할 수가 있죠. 조그만 볼트 같은 존재라고 내가 그럴지라도 어린애일지라도 나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없으면. 근데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올간이라 그래. 올간. 근데 이거는 올간이라고 서로 유기체죠. 유기체. 우리말로 유기체.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사람의 조직이 되죠. 조직. 이거 올간이 제이션이 돼. 올간은 올간인데 니 제이션이야. 올간이 제이션이 되면 어떻게 이건 조직이 돼. 조직. 조직이란 거는 뭐죠? 파트만 갈아끼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파트만 갈아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온다. 근데도 뒤로 빠져나가거든. 그래도 숫자만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그렇다고 교회들이 대개 얘기하는 게 아니 들어오는데 항상 숫자는 같다는 거예요.
앞문은 누르는데 뒷문으로 나간다 이거야. 어?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들어가지고 유기체가 돼, 유기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속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우리는 올간이지 올가니제이션이 아니에요. 어?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큰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 손해는 안 줄 모른다고. 목사가 자기 누군지도 몰라. 어떤 분이 큰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 한번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 걸었어요. 응? 전화 걸었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들도 내 전화 다 걸었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누가 여기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또 여러분들도 오셨을 때 내가 김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또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옛날에 어떤 큰 교회에서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서 이런 사람이 왔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모르면 할 수 없지요 뭐. 그리고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참 이게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이거 정말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교회는 하나지만은 지역적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러나 지역교회 간에서는 그 목자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에티컬한 그런 거를 해야 돼.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 나 누가 한번 꼭 얘기를 한다고. 그게 목사 전화 걸어서 아는 사람이라면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만나서 다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 5절 했죠.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또 나오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또 다른 은사들이 나오죠. 다른 은사들이 나와.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이면은 예언하는 사람이면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해라. 이게 뭐냐? 가끔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경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경고가 나올 때 그 사람한테 너 당신 이렇게 죄지면 큰일 난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난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옛날 교회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형제가 담배를 못 끊었나 뭐 술을 못 끊었나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형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경고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당신 담배 안 끊으면 혼난다고 말이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대.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죽어버렸대. 진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아직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냥 기도만 해주라는 얘기거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서는 기도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경고를 하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죽었어요. 왜? 왜 죽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나쁜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두려우면은 형벌이 와요. 요한일서 보게 되면 두려우면은 형벌이 온다. 온전한 사랑은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다 보면 점점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죠? 사탄에게 결국 속아가지고 진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야, 저 사람은 참 위대하다 그러죠. 은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마귀에게 또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위치대로 우리가 참 구분해서 그렇게 권면해야지. 무조건 가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누가 잘못했더라도 막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정말 그 아주 믿음이 있고 교회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직분자들이 큰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책망을 해야죠. 그럴 때는 그때는 책망을 해야 돼. 책망을 해가지고서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이런 거 지금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 고린도전서 12장 12장에 있는 거 똑같이 12장에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정말 그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지체입니까? 이걸 물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제일 먼저 교회 왔을 때 저는 이 은사를 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한테 다음 주부터 이 안내 좀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참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문지기르는 게 뭐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unemployment가 되면 안 돼. 고용이 돼 있어야 돼요. 고용이 돼가지고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은사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걸 줘요. 그럼 풍성해 돼. 그럼 풍성해 되면은, 아,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 얼마나 풍성해. 선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냥 달랑 내 몸만 있으니까 재미가 별로 없는 거야. 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 교회 올 때, 야, 내가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딱 앉으면은, 아, 오늘은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위로해줘야 됩니까? 누구를 권면해야 됩니까? 누가 지금 세상에 삶이 어려워서 내가 그 사람을 물질적으로 좀 해줘야 됩니까? 아,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지금 여기 안 나오지만 주성교사님이라고 그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간판을 보고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간판을 보고 교회 들어온 사람은 아주 넘버원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 사람이. 근데 지금 부인이 미국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여기 같이 있다가 미국 분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교회 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내드리고 이제 감사표대 드리고 그러는데, 그분이 구원받자마자 제가 필리핀 가는데 그냥 같이 따라가겠다 그러더니 그냥, 머리를 빡빡 깎고, 머리 길면 안 되니까 빡빡 깎고, 그냥 여기는 뭐 비디오 카메라, 여기는 뭐 디지털 카메라, 뭐 여기는 뭐 치약 칫솔 탁 씌우고 딱 나타났다고. 그러더니 나하고 같이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데 한참 잤는데 무슨 소리가 막 들려. 그냥 그래서 봤더니, 아, 이 양말이 새벽 2시쯤 돼가지고 이러는 거 말이야. 무릎 꿇고서 막 날로시 기도하는 거야. 아, 손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뭐, 구원받는 자가 막 깨지고.